전북 진안에서 시작해 경남 하동을 지나 남해 광양만까지 남한에서 네 번째로 긴 강이자 굽이굽이 아름다운 강 섬진강입니다.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강물 소리를 듣고 살았겠죠. 태어나서 지금까지 뭐 이 강을 떠나보지 않았기 때문에 부모님 같고 형제 같고 저 강을 떼어놓고 생각할 수가 없었잖아요. 섬진강 하면은 이분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섬진강에서 나고 자라 섬진강을 노래하는 시인이 됐습니다. 집에서 물을 바라본다는 건 굉장히 사람들에게 편안함을 줘요.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하죠, 물을 본다는 건. 강이 좋아 강변에 집을 짓고 사는 사람들, 그들의 삶은 어떨까요? 도시에서 살면서 했던, 즐겼던, 뭐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다 불필요한 거였다는 생각이 들어요. 강변에 사는 이들의 집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가보겠습니다. 그 쓸쓸하고 찬란하시다는 그분이신가요? 아니 밤중에 홍두깨도 아니고 섬진강에 웬 도깨비? 가만, 근데 저분 어디서 본 분 같은데요? 노후 주택편에 출연하셨던 개성 넘치는 건축가 강현석 소장님입니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멀리 오셨네요. 네, 반갑습니다. 네. 네. 책에서부터 훨씬 더 네. TV에서 너무 집 재밌게 봤어요. 아, 네. 네. 저희 고향도 곡성이거든요. 아, 네. 그래서 네네. 섬진강이 굉장히 저도 네. 가깝죠. 아, 네. 거기는 강 같죠. 그러니까요. 여기는 네. 시내 같지. 네, 여기는 거의 뭐 개울 같은데. 네, 사람들이 와서 네. 보고 네. 동태가 섬진강 어딨냐 그래. 섬진강이라는 공통분모로 금방 화기애애해지네요. 근데 이게 선안의 강처럼 훨씬 더 인간적인 거죠. 이 강은. 네. 그래서. 인간적이죠. 이곳이 김용택 시인의 집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집은 공사 중이랍니다. 나무 잘 말랐지? 진짜 나무 튼튼하게 말릴 것 같아. 3개월 동안 나무 마르면 다 마를. 그러니까. 짱짱할 것 같아. 근데 얘가 색깔이 괜찮을까? 그러니까. 색이 괜찮을지 모르겠지? 얘가 지금 부엌이지? 어, 주방이지. 주방. 김용택 시인이 부모님을 모시고 형제들과 함께 자란 고향집입니다. 돌아가신 김용택 시인의 아버지가 손수지어 58년을 함께한 집입니다. 그때가 1962년이요. 제가 14살 때. 네. 우리 안사람은 그때 태어났죠. 나 태어날 때죠. 네, 집을 지었죠. 네. 근데 이제 집이 오래 가다 보니까 기둥이 썩고, 또 뭐 석가래도 썩고, 추녀도 썩고, 뭐 기와도 새고, 그래서 이제 다시 옛집 그대로 이렇게 복원하는 거예요. 살릴 수 있는 것은 그대로 살려 옛집 그대로 복원 중입니다. 이 나무 같은 것도 옛날 집 그대로 걸 쓰신 거예요? 그렇죠. 이거 다 옛날 집이죠. 원래 그 자리, 옛날에 있던 대로 그대로 맞죠. 처음에 지을 때, 그때로 딱 돌아간 거죠. 그런데 왜 새로 짓지 않고 옛집을 복원하는 걸까요?
나는 저 집을 그냥 계속해서 복원해서 생명을 연장하고 싶었죠. 제가 저 집을 나무를 산에서 가져다가 집을 기둥을 하나 세워서 집을 차근차근 이렇게 짓는 것을 봤고 또 올해 저 집을 차근차근 다 허물어서 다시 또 옛날처럼 집을 차근차근 지어 올리는 거죠. 저도 모르게 저도 생각지도 않는 어떤 감동이 있었습니다. 네. 집의 시간은 한 가족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젊은 시절 시인이 아내를 만나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남매를 낳아 기른 것도 이것이지요. 8년 살았죠. 8년 살고 아기가 커서 학교 가려고 나갔었죠. 저는. 그때는 불편한지 잘 몰랐는데 너무 추웠어요. 밤에 그래서 뭐 자면 내가 지금 머리카락이 날리지? 그 생각을 하면서 잤어요. 너무 추워가지고 겨울이 진짜 추웠어. 춥지. 근데 난 추운 줄 몰랐는데. 전 너무 추웠어요. 이불을 막 여기까지 뒤집어 쓰고 자고 춥더라고 저는 여기가. 네, 아우 그렇게 추운데 어떻게 견디셨을까? 그래도 좋아서 남편이 좋아가지고 잘 몰라. 눈이 잘 몰랐어 눈이, 사실. 눈이 떴던 거지. 사실 잘 몰랐어. 전혀 모르는 거지. 네.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지금도 저가 좋아하는 것 같아. 지금 난 별로인 것 같아. 나도 이제 별로야. 아이고 여전히 뭐 알콩달콩 꿀 떨어지시는군요. 시부모님 모시고 시골살이가 어디 쉬웠겠어요. 시골 좀 돼서 이렇게 사는데 불 떼서 밥하고 물 길어와야 되고 냇가에서 빨래해야 되고 그 속에서 애들 키운다는 건 이건 진짜 많이 울었죠. 보통 온 게 아니죠. 난 모른 척했지만 불뚝 뛰어가서 많이 울었죠. 많이 울었죠. 그래도 뭐 어떻게 자기가 좋다고 해서 그렇지, 살았는데 내가 책임을 다시 도망가지도 못하고. 집을 해체했다가 다시 그대로 복원하면서 예전에는 몰랐던 것들을 새로 발견하는 재미도 있습니다. 이 주춧돌들은 옛날 건가요? 그대로 썼죠. 아, 옛날 거 그대로요? 그대로. 예. 하나만 깨져서 예. 교체를 했고. 예. 근데 제가 재밌었던 건 예. 이렇게 이제 돌 모양이 이렇게 곡선이잖아요. 예, 그걸 그레이질이라고 그러죠. 아, 그래요? 예, 그레이질이라고. 나무와 돌이 자연스럽게 맞물리게 하는 우리네 전통 기법입니다. 그레이질이라고요? 네. 이렇게 해서 연결이 정말 이쁘더라고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자연스러운 건축적으로도 네. 기둥과 주춧돌이 접촉하는 면이 그렇죠. 예, 그렇죠. 악물게 만드는 거죠. 예, 예. 그리고 원래 여기 혹시 아실지 모르겠는데 밑에다가 소금도 넣기도 하는데 소금 넣나요? 모르겠네요. 안 넣는다. 잘 보셔야 돼요. 아, 소금 넣어요? 왜냐면 이제 그 뭐 흰개미 그런 것들 해충 방지 때문에 밑에다가 이제 소금을 넣거든요. 아, 그거 물어봐야 되겠네. 안 그래서 끝나고 뭐 이제 소금 뭐 들고 넣을 수도 있고. 기증기로 들어서 소금 넣을 수는 없는데 아, 그렇구나. 김용택 시인의 집은요, 총 세 채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복원하는 한옥 뒤쪽으로 4년 전 부부가 생활하는 살림집과 서재이자 작업실을 지었습니다. 집마당에는 뒷산으로 이어지는 돌담길이 있습니다. 구렁이 돌담이라고 그래요. 네. 구렁이같이 이렇게 굽었잖아요. 원래 있던 돌담을 연장해 지금은 집 전체가 다 돌담으로 이어져 있답니다. 이 돌담을 이렇게 이어서 돌담을 구렁이 돌담으로 쌓아. 그래서 이게 지금 전체 반대 단 쌓고 꾸물꾸물하게 쌓은 거죠. 꾸물꾸물 이렇게 다 해서 쌓은 거죠. 구렁이처럼 이렇게. 우리 집에서 제일 예쁜 돌담은 이 돌담이죠. 이게 새로 쌓으면 저 옛날 저 이끼까지 나오기가 한 80년 걸린대. 돌담길은 이 집을 찾는 이들에게 포토존으로 아주 인기가 높습니다. 사람들이 여기서 사진 찍잖아 맨날. 우리는 안 찍어봤네.
당신 한번 찍어봐. 앉아봐. 나? 응, 여기. 여기. 여기 기대, 기대고. 어, 나. 기대고, 한 찍어. 그렇지. 아. 아, 그렇게 하지 말고. 엄마! 이렇게 평생 서로만 바라보다 닮아버린 걸까요? 두 분의 모습이 많이 닮았습니다. 오, 거기 포개 들지 마. 거기 약간 숙여봐. 아이고, 예쁘네. 집도 잘 나오지. 돈도 잘 나오지. 오! 예, 참 부럽네요. 오랜 고향집으로 다시 돌아왔듯 일생을 참 한결같이 사는 부부입니다. 이제 김영택 시인의 집에 숨어있는 공간을 만나볼 차례입니다. 자, 여기 뭔 샘이 있네요? 네. 모양도 굉장히 특이한 열쇠 모양 네. 샘이고. 네. 이곳 때문에 집의 설계까지 바꿨다죠? 바로 샘입니다. 식수로 사용해도 될 만큼 깨끗한 물이 자연적으로 솟아 만들어진 샘인데요. 어디서 내려오는 물인가요? 이 샘, 여기는 네. 이 예전부터 있던 샘이에요. 네. 얘가 지금 몇백 년 됐을 거야. 몇백 년 마을 생길 때부터 있었던 여기가 지금 마실 수도 있고요? 그럼요. 그럼요. 여기가... 손오집이 물을 먹고 살았죠. 이 샘을요? 네. 아. 반듯하지 않고 움푹 들어간 집의 구조가 좀 독특하다 싶었죠? 샘을 살리려다 보니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답니다. 샘이 저쪽에 있었어요. 저 가운데. 지금 이렇게 동그랗게. 네. 옹달샘이죠. 옹달샘. 이걸 퍼먹는 옹달샘. 네. 했었어요. 이것 때문에. 살리려고. 고생하셨겠는데. 네, 설계할 때 이렇게 반드시 해버리면 편하잖아요. 샘 때문에 집 모양이 이렇게 나온 거죠. 아, 그래서 집 모양이 저렇게 올라갔군요. 네, 그래서 네. 집이 올라가면 땅이 이렇게 생겼었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김용택 시인과 부인 김은영 씨가 사는 집 내부를 구경해 볼까요? 집에는요, 방 두 개, 거실 두 개가 있습니다. 좀 들어가시죠. 네. 네. 선생님 오시니까. 긴장됩니다. 이 집은 현관을 중심으로 좌우로 공간이 나뉘어져 있습니다. 왼쪽으로 가면은 큰 창이 있는 첫 번째 거실과 주방이 일자로 이어져 있습니다. 복도를 가로질러 반대편으로 가면 또 두 번째 거실이 나옵니다. 공간이 들어와서 딱 막혔는데 갑자기 이렇게 탁 터지니까 이제 그게 인상적인 것 같아요. 그리고 눈에 띄는 것. 이 집에는 유난히 크고 넓은 창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기가 지금 북향이에요, 지금. 집은 남향으로 있잖아요. 근데 한옥집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한옥집을 뒤로 대고 앉아 있을 수는 없잖아요. 네, 그 집을 저희가 정원을 이쪽으로 모은 거죠, 사실. 메인을 가운데. 고향집인 한옥을 중심으로 하고 한옥을 바라보게 집을 짓다 보니 불가피하게 집의 방향이 북향이 됐답니다. 한옥 바라보는 위치가 참 중요했어요, 강물하고. 네, 제가 이걸 네. 집 기초공사 해놓고 네. 정말 여기서 오래 이렇게 쭈그려도 앉아보고 아, 막 네. 엎드려도 보고 네. 앞에 보는 거 맞추려고 높이를 진짜 힘들게 조정했어요. 고민 끝에 선택한 북향인데 건축가가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북쪽의 빛은 하루 종일 균일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미술관 같은 데도 아, 창을 내릴 때게 그렇죠. 북쪽으로 이제 창을 내게 하는 게 하루 종일 이제 균일한 조도가 이루어지니까 그러니까 안정적이었구나. 아, 네, 굉장히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 여기 이제 그림이 많으니까 여러 가지로 이게 북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탁월한 선택을 하신 것 같습니다. 아, 북향집에 이런 장점이 있군요. 그 다음 눈에 띄는 것이 한쪽으로 살짝 올라간 높이가 다른 거실입니다. 본래 남편이 지형을 그대로 이용하는 걸 좋아해요. 근데 저도 아주 동의를 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지형을 그대로 이용할까 그 고민을 진짜 많이 했지. 이게 이 집이 지금 이렇게 보면은 이 뒤에서 이게 이 뒷땅을 높이 솟는 게 아니고 뒷땅에서 이어져 내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렇죠. 집을 짓고 싶었죠. 나름대로 이제 이렇게 라인을 고려를 했죠. 집을 다 둘러본 소감 어떠신가요, 강 소장님? 어찌 보면 이제 건축도 땅을 그러니까 번안하는 작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땅을 가지고 거기에 깃들어 사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만날 것이냐의 문제를 잘 이렇게 이제 예, 풀어내는 게 이제 건축이긴 한데 당연히 그렇게 된다 그러면 자연에 대한 이해도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사람에 대한 이해가 네, 있어야 되기 그렇죠. 때문에 네, 제일 중요해요. 네. 네. 선생님 이제 오셔서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네. 그 집이 개념이 이제 비로소 이제 이 집이 완성된 것 같은 네. 그런 느낌이 들어서 굉장히 뭐 기분이 좋습니다. 네. 이제 드디어 집이 되었네 뭐.